사람들이 모이는 장소에는 그곳에 톤앤 매너가 있습니다. 네, 어쿠스틱 좀 아는 남자들의 기타리브 어쿠스틱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그렇죠. 그곳에 톤앤 매너가 존재하죠, 항상. 그렇죠. 어떤 모임이든 그 모임에 톤앤 매너가 있고요. 어떤 모임이든 그게 뭐 일반적이든 일반적이지 않든 거기에 맞는 톤앤 매너가 있어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참 특이한 것 같아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했냐면 저번에 그 댓글 때문에 우리의 톤의 배너와는 조금 다른 아주 아름다운 댓글이 달려서 깜짝 놀랐어요. 그 로웅님. 네. 아, 로웅님. 그러니까 아, 그 선물 못 들어가지고 좀 아쉬워서 그래요. 로웅님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게 그렇죠. 이 그런 순수하고 힐링이 되는 댓글이 달렸다고 어색해하는 걸 보면은 우리 애청자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거야? 아니 톤의 매너가 있다라는 거지. 아, 내가 그렇게 생각한다는 게 아니라 톤의 매너를 아주 후지게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아니요. 우리 아니. 시청자들이 얼마나 드립력이 좋은 사람들인데. 아 그럼요. 우리 라디오 댓글을 따면 얼마나 빡쳐요. 드립력이 굉장히 좋은 사람들이야. 아 맞아 그럼요. 아, 그렇죠. 네. 민방위 간다고요. 민방위 갑니다. 아, 또해. 아 그렇습니다. 자 어쨌든 그런 톤의 매너 제가 또 그 톤의 매너의 생각이 나는 건데 그. 가네수 공연 있잖아요. 네네. 가네수 공연이 톤앤 매너가 굉장히 확고하게 잡혀 있는 어떤 그런 또 행사 중에 하나인 게 거기 딱 가면은 약간 다소 종교적인 색채를 느끼실 수가 있어요. 그냥 워낙에 이제 충성도가 높고 오래된 팬분들이 많이 오시다 보니까 그리고 그런 분들이 관객의 한 절반 이상을 차지하다 보니까 새로 들어가 아니에요. 분들이 아니요 절반이 진짜 제가 지금 거의 3년째 하고 있는데 오시는 분들은 고정적으로 오시는 분들이 이제 매번 이렇게 바뀌면서 오세요. 그러니까 서로 한 이렇게. 절반 있고 네, 절반 있고 그 나머지 절반이 또 나머지 절반이 또 유입되고 네, 그 네, 중에 되고, 절반이 남고 또, 유입되고 네, 맞아요. 계속. 거의 막 무슨 되게 오래된 그 장어집에서 소스 100년 동안 끓이는 것처럼 퍼쓰고 새로 조금 넣고 이런 느낌으로 아, 소스가 관객들이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진국처럼 우러나는데 그러다 이거는 저희의 톤의 매너가 아니고 얘의 톤의 매너입니다. 이거는 내 이거의 톤의 매너인 건데 하여튼 그거 거기 가면은 뭔가 엄청나게 그 관객 호응이라든가 이런 게 정말 어마어마하게 뜨거워가지고 처음 진입하시는 분들이 보면은 그게 되게 신기해 보이기도 하고 너무 좋아 보이기도 하고 부러워 보이기도 하고 그렇죠. 그래서 거기 어울려 놀다가 고인물이 되는 거예요. 고인 소스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또 다른 사람들이 들어왔을 때 자기가 이제 그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견본으로 보여주는 사람이 또 되어 있고 막 이런 식의 또 그 가네수 공연에 엄청 독특한 그런 네. 종교 색채를 가지고 있는 톤앤 매너가 또 있고요. 종교는 아니고요. 네, 종교는 아닙니다. 네. 그만큼 열정적인 팬분들이 네, 있다는 거예요. 한 번씩 놀러 오세요. 그렇습니다. 네. 네, 그리고 또 이 어떤 또 톤앤 매너 뭐 우리 촬영팀의 톤앤 매너가 또 있을 수 있겠고요. 그럼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콜링스의 오늘 OM2HA 모델을 같이 리뷰해볼 건데 자 콜링스랑 톤앤매너 어떻게 엮을 건지 네 해보세요. 네. 가이드라인이라도 좀 주시면 안 될까요? 모르겠어요. 톤앤매너 얘기 왜 한 거야? 네. 아니, 아까 댓글 때문에 그분 선물 주고 싶어서 선물 주고 싶어서 하셨구나. 네, 네 그렇습니다. 자 오늘은 저도 별로 잊고자 하는 의지가 없기 때문에 여기서 톤앤매너 얘기는 딱 끝. 오늘은 네. 자 오늘은 OM2HA 딥바디 모델 같이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의 원래 이 리뷰의 톤앤매너는 기본적으로 앞에 나온 인트로를 어떻게든 이어붙이려고 노력하는 게 톤앤매너였으나 오늘은 그 방법을 달리해서 네. 완전 단절시키고 새롭게 리뉴얼하는 느낌으로 한번 네, 시작을 해봤습니다. 네, 콜링스의 OM2HA 모델은 여러분들이 저번에 보셨던 OM2H 모델에서 스펙이 아주 미묘하게 에디론 닥 스프루스로 변경된 딱 그 차이밖에 없어요. 저희가 콜링스 처음에 들어왔을 때 야 드디어 버즈비에 콜링스가 들어왔구나. 야 근데 뭐 마틴 건너뛰고 콜링스로 바로 가냐. 그러니까. 다양한 의견들이 있었는데 저희가 앞으로도 여러분들께 다양한 기타들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사장님이 물심양면으로 노력하시는 중이에요. 네, 저희는 그냥 옆에서 응원만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콜링스를 비롯한 나머지 좋은 기타들도 계속해서 추가될 예정이니까 여러분들 뭐 순서가 좀 뒤죽박죽이더라도 좀 기다려주시면은 다 볼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자 예전에 했던 콜링스 모델들 점수가 가격에 비해서는 상당히 높게 나왔는데 D2H 모델 같은 경우에 콜링스 자주자주 보자 남이 쳐줄 때 가장 좋은 기타 8.5 8.5 그 다음에 OM2H 모델 지금 여기에 에디론 닭이 아니었던 모델 그게 570만원이었거든요 에디론 닭이 올라가면서 105만원이 올랐어요. 네. 할인가 기준으로 맞아요. 권속가 기준으로는 240만 원이 올랐고요. 엄청 올랐어요. 어마어마한 가격 차이죠. 얘 지금 권속가가 900만 원이에요. 오늘 하는데. 야 진짜 살다 어탐해서 권속가 900만 원짜리를 보네요. 자 여기서 OM2H 원래 받았던 게 콜링스 너야말로 유
UHD, 네, 4K, UHD. UFD는 뭐니? 뭘 쏘는 거야? UFO 아니에요? 나 뭘 쓰려고 했던 거지? 네. 남삼나일. 이거 기억나죠? 남삼나일. 남이 한 세 번 치고 내가 한 번 치면 딱 좋은 기타. 아. 남삼나일.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D2H 트레디셔널 모델도 저희가 두 개를 했잖아요. 명함 없이 빈티지한 호수, 저는 성공한 귀농 8.5, 8.5. 그 다음 콜링스 OM2H 트레디셔널 모델이 이거랑 가격이 비슷해요. 660. 맞아요. 그리고 에이드론도 675 이렇게 되는데, 명함 씨는 할머니의 무등산 수박, 저는 마냥 차가울 줄만 알았던 콜링스의 반전. 이렇게 해서 8.5, 9.0이 나왔습니다. 이게 지금까지 콜링스가 가격에 비해서 상당히 좋은 점수를 받았다라는 그런 성적을 한번 쭉 말씀드리고 이번에 에이드론닥을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펙 살펴보겠습니다. 정가 900만원, 판매가 675만원, 그리고 전장 101cm, 무게는 1.96kg, 두께는 112mm, 구프레티트를 75mm로 정말 그냥 딱 그 평균적인 스펙을 가지고 있고요. 쉐입은 오케스트라 모델입니다. 상판은 에디론닥 스프루스, 여기서 가격을 어마어마하게 올렸죠. 그리고 축구판에 인디안 로즈우드가 좀 밝은 색상의 계열로 사용이 되어 있고요. 피니쉬는 하이글로스, 니트로셀룰로스 라커 피니쉬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넥은 헌드러스 마호가니에요. 모디파이드 V넥이고요. 그리고 헤드머신은 니켈, 웨이블리, 16대1 기어비의 오픈 형태의 빈티지한 모델로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본넛에 44.5mm 굉장히 널찍한 너트너비 가지고 있고요. 지판에 에보니, 그리고 지판 공률은 14인치에서 26인치까지 굉장히 극단적인 네, 컴파운드 레디우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스케일이 648mm고요. 프렛은 20프렛까지 있습니다. 브릿지는 에보니 역시 사용이 되어 있고요. 전체적으로 그냥 좋은 목재들을 최대한 갖다 쓰고 디자인적으로도 가장 좀 부담 없으면서도 깔끔하고 맞아요. 고급스럽게 잘 세팅을 해놓은 콜링스 특유의 그런 좀 뭐랄까 차가운 그런 느낌이 좀 묻어나는 그런 외관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에디론닥 스프루스라고 하면은 약간 색상이 조금 일반적인 스프루스에 비해서 좀 다른 경우가 많은데 이거는 뭐 그렇게 뭐 크게 티가 좀 잘 안 나네요. 저 결이 이렇게 좀 굵직굵직하게 나간 거 한 저 정도로 그냥 구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약간 에디론닥 스프루스가 그냥 뭐 기분상 조금 살짝 일반적인 스프루스가 조금 좀 화이트 계열이라면 에디론닥이 살짝 붉은색 빨간색. 계열이 네, 조금 색감이 좀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건 그냥 딱 봤을 때는 에디론닥이라고 안 하면 에디론닥인가 할 정도로 색상이 딱 그냥 중간 정도의 중립적인 색상이라 네, 티가 많이 나진 않습니다. 네, 이렇게 스펙 살펴봤고 바로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네,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어때요? 어우, 해상도. 아, 좋다. 아, 진짜 해상도 엄청 좋네요. 정말 너무너무 깨끗하고 깔끔하고 밸런스가 깔끔합니다. 네, 여섯 줄이 다 알알이 살아있는 그런 콜링스 특유의 사운드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일부러 오픈 안 치고 위에서 쳤어요. 이게 어떻게 되는지 열기를 막 쳐보려고. 네, 알 소리를 잘 들어봤네요. 좋네요. 네,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네, 핑거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좋다. 이거 진짜 그러면 좋네. 뭐 좋은 기타 들은 김에 아쉬우니까 우리 E나 G 계열에 좀 열린 스트로크도 한번 좀 들어보죠. 아, 좋아요. 네. G, E 계열 쳐볼까요? 네. 진짜 좋아. 와.
진짜 대박이네요. 좋다. 와. 진짜 좋네요. 야. 아마 제가 이렇게 치는 동안 녹음이 네. 탁 튀는 게 없이 이렇게 이렇게 움직이고 파형 꽉 차서 그냥 네. 갈 거예요. 와 대박입니다 진짜. 소리 진짜 좋다. 어 저는 사실 이게 지금 제일 좋아요. 진짜 콜릭스 했던 거 중에. 진짜 좋아요. 너무너무 좋아요. 트래디셔널은 약간 조금 알던 콜린스랑 다른 느낌으로 좋아가지고 맞아요. 근데 이건 알던 콜린스의 좀 진화된 형태라는 느낌이 들어서 와 진짜 좋네요. 애드론다. 와 이거 좋네. 가격이 이해가 가는 사운드입니다. 물론 너무 비싸긴 하지만 그래도 아 근데 정가를 보면 진짜 비싼데 지금 판매가를 네, 보면은 어 야 뭐 그럴만해 라는 네. 느낌의 소리가 나요. 와 진짜 좋네요 소리. 지금 이게 이 가격 때문에 910 네 그렇죠. 9090 네, 뭐, 그 가격 되셨다. 그 가격대인 네. 거죠. 900만 원이면 솔직히 야 이거 너무했다 싶기는 한데 뭐 맞아요. 600만 원 이것도 너무하긴 했는데 뭐 너무한 기준도 이제 좀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정말 좋아요. 이거 들어본 김에 재밌으니까 좋으니까 아까 위에서 이렇게 쳤으면 오픈된 걸로 이제 저 핑거 한번 쳐볼게요. 네네네. 네. 느린 거 우와. 치다 울겠다 울겠어 진짜 소리 좋아서 울겠다 진짜 소리 진짜 좋다 그런데 뭐 이게 뭐 우리가 도대체 소리가 좋다라는 게 뭐 어떤 느낌에서 그 좋다고 저렇게 호들갑을 떠나라는 좀 그런 생각을 하실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 같아 갖고 그냥 제 개인적인 그냥 뭐 소감을 말씀드리자면. 하나하나에 RR에 사연이 있는 것 같아. 어 진짜 좋네. 그만큼 좋습니다. 정말 그 RR의 코어가 확실하고 선명하게 살아있는데 거기에 정말 예쁜 그런 배음들과 이런 그 해상도나 이런 것들에서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물리적인 사운드의 영역이 많고 좋다 보니까 맞아요.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은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고 근데 딱 한 가지 딱 한 가지 그 뭐냐 기타를 조금 아직 이제 좀 연주를 잘 못하시는 분들은 치기 조금 어려울 거예요. 그렇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남삼나일이라니까 이게 약간 치기 어려운 기타예요. 아, 그, 홀릭스가 기본적으로 예, 자기 그게 약간 맞아요. 고집이 있어서 네. 하지만 소리 진짜 좋네요. 친해지면 정말 엄청난 진짜 좋아요. 그런 친구입니다. 어 친해지는데 시간은 좀 걸리지만 친해지고 나면 진짜 천군만마와도 같은 바로 그런 사운드. 남이 쳐주면 제일 좋은 기타 콜릭스 쳐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 사운드 쭉 들어왔어요. 네. 이거는 뭐 사실 픽업을 만약에 장착하시려면 이 비싼 기타에다가 픽업 장착하는 일도 사실은 정말 큰맘 먹고 하셔야 되는 일이겠지만 그러니까 뭐 저는 그냥 앤썸이 역시 어울리지 않을까. 앤썸 말고 다른 대안을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거를 밖에 나가서 칠 거 아니면 안 달았으면 좋겠어요. 안 달고 그냥 레코딩용으로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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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다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맞아. 차라리 밖에 나갈 때는 좀 우리 중가 중고 같은 네. 그냥 튼튼한 기타에다가 네, 네, 네. 픽업 딱 달아가지고 그냥 네. 나가서 싼 거 있잖아요. 뭐 한 1,200 정도 되는 거 1,200 정도 1,200 정도 되는 거 그거 그래. 아주 그냥 밖에 나가서 편하게 쓰시고 그렇지. 집에서 675만 원 어, 레코딩만 그래 뭘 픽업을 달어 여기다가 아, 달지 마. 아, 안 달아도 돼요. 맞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걸 뭘 굳이 들고 나가려 그래. 그러니까 어. 싼 걸 들고 와야지. 그렇죠. 한 200만 원 주다. 200만 원 정도. 아 저렴하다. 가지고 싶다. 아 싸다. 자 이건 어떤 거 쳐주실 건가요? 네. 아라리 살아있는 러브송. 아라리 살아있는 러브송. 잘 듣고 오겠습니다. 뿅.
이 사랑이 보통 사랑이 아니야. 아 사연이 기구해. 아 머리야. 그만해. 아 머리야. 그만해요. 어우. 알겠습니다. 자 아직 이거는 내가 안 하려고 해도 요새 한 줄평에도 계속 나오기 때문에. 아 그래요? 시청자 한 줄평 드리겠습니다. 시청자 한 줄평은요 668화의 콜트의 저희 가마이. 아 가마이. 가마이 베벨 모델이었는데 여기에 조폭엽기 도기님. 밝다고 표현하신 게 좀 강조된 느낌이에요. 핑거링 선택은 괜찮고요. 그 철철거림이 마음에 안 들지만 이 정도 모양과 스펙이면 거쳐가 봐도 될 만한 그런 기타인 것 같습니다. 한 줄평 가만히 있어 보자 이거 이렇게 해주셨어요. 유해진이라고 가로를 쳐주시고 두 줄평 아씨 아직 이거 올마서 저번 시간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이거 가만히 있어 보자 이거 쓰시면서 혼자 되게 뿌듯해 하시면서 엄청 웃었을 거야. 가만히 있어 보자 이거 그렇습니다. 가마이에 가마이 써보자 이거라는 한 줄평을 달아주신 조폭엽기토끼님. 네 아재개그 올무신 거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그냥 인정하시고 그냥 편안하게 아재개그 하시는 걸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자 가프프와 가마이가 이렇게까지 그러니까 될 줄이야. 그렇습니다. 자 명호씨부터 바로 한 줄평 드릴게요. 사실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픽업을 안 달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그 소리를 해소시키지 않으면서 그대로 보존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모델명이 OM2HA 에드론다. 그렇죠. 에드론다. 너야말로 예술품이구나. 라고 들어있습니다. 알겠습니다. 4K에서 예술품으로 한 단계 위상이 격상이 됐습니다. 저는 그때 남산 나이라고 이렇게 들었었는데 그만큼 내가 치기 좀 어려운 기타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좋은 기타라는 거는 누구나 이제 들으신 분들 다 인정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건 진짜 사면 치다가 울겠다.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의미로 와 소리가 진짜 너무 좋고 지금 이제 이것 때문에 돈도 한 푼 없고 여러 가지 의미에서 네, 정말 치다가 울 것 같은 그런 기타. 아 이거 사면은 기타 한 대 더 사야 되는 거잖아. 이거 사면 기타 한 대 더 사야죠. 밖에 나갈 용으로. 싼 거 200만 원짜리. 네, 싼 거 200만 원짜리. 그래서 이거 뭐 한 돈천 그냥 바로 수준 나갈 때 다양한 의미로 우와. 울게 되는 바로 그런 기타. 정말 울게 되겠다. 그렇습니다. 야 근데 정말 네 점수 몇 대면? 네, 9.5, 9.0. 진짜 좋아요. 네, 정말 너무 좋아요. 그냥 진짜. 소리만 치자면은 그냥 뭐 10점이고 뭐 20점이고 들고 싶은 그런 소리인데 뭐 가격대가 워낙 높다 보니까 그나마 그냥 뭐 정리를 한 게 이 정도 점수입니다. 솔직히 그 가성비는 없어요. 500만 원을 넘어가는 기타는 저희가 일단 연장원에는 올리지 않는 지금 뭐 정책을 하고 있는 중이니까 이게 뭐 연장원에 올라가진 않겠지만 그냥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이거 진짜 좋아요. 정말 저는 딱 듣는데 야 이거 좋네요. 너무너무 갖고 싶은 딱 그런 느낌이에요. 아 콜린 진짜 좋긴 좋습니다. 하지만 명호씨가 이야기한 것처럼 친해지는데 시간이 쉽지 조금... 않은 기타기는 네. 해요. 같은 가격대라고 치면은 뭐 910이나 914 테일러류는 되게 빨리 친해질 수 있거든요. 딱 잡는 순간 소리가 좋아 라고 딱 느껴지니까 엄청 활발한 친구라 딱 그냥 한번 딱 만나면은 바로 배프되는 그런 느낌인데 이거는 좀 오래 걸린다라는 그런 거 좀 있습니다. 자 OM2H 딥바디 모델 같이 보셨고요. 자 다음 시간에는 531만원 굉장히 저렴한 모델. 아 죄송합니다. 너무 크게 웃었네. D1 모델 콜링스의 D1 모델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드레드넛의 또 아주 투박하고 심플한 네. 매력을 콜링스에서도 느껴볼 수 있는 기회가 되겠네요. 자 D1 모델 약간 걱정이 되는 거 순서가 반대였어야 하지 그러니까, 않을까. D1이 이거 때문에 손해를 좀 보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하면서 최대한 선입견 없이 저희가 비교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D1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어쿠스틱 타임스